그때 뭐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건 솔직히 아니에요. 네. 네, 저는 이 사건을 몰랐습니다. 저도. 아, 네. 책을 보고. 네. 네. 근데 원래 소설을 즐겨 읽는 사람도 아니었고 공재영 씨의 어떤 팬도 아니었어요. 저는. 네. 배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것을 차분히 생각해 봤을 때 소설보다 아무래도 이 스크린으로 옮겨졌을 때 사람들한테 파급력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 기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요? 민수라는 아이가 교무실에서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씬의 끝에 등장해서 선생님. 박 선생님 왜 그러세요? 라고 대사도 있었고 그 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씬이 어떻게 촬영됐는지도 옆에서 다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스크린상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4개월 동안 그 안에서 있었던 것들을 전 개인적으로 제가 지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시끄러워질 줄 몰랐어요. 정말 솔직히. 네. 그게 그 화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왜 이제서? 네. 왜 이제서? 네. 네. 물론 저도 소설을 보지 않았다면 네. 저도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었던 네. 일이에요. 그치. 저는 사회적인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또 마찬가지로 남들하고 똑같이 내가 그거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하고 또 그게 또 곧 현실이기도 하고 네.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결할 수 없잖아. 뭐 이런 식의 방관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근데도 갑자기 막 이렇게 시끌벅적해지는 게 네. 모르겠어요. 마냥 좋지만은 않아 보여요. 네. 왜? 괜히 화나요. 솔직히 그렇죠. 네, 네. 못했을 것 같아요. 소설 속 인호를 처음에 봤을 때 네. 슬펐지만 인호를 이해했다라는 건 네. 네 딸 서리보다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봤다는 거죠. 네. 네. 그냥 슬프지만 네. 너 되게 바보 같고 너 되게 밉지만 내가 너라도 그랬을 거야. 난 내 딸한테 갔을 거고 내 와이프한테 갔을 것 네. 같다는 거죠. 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 미리 이렇게 뭔가를 단언하는 게 위험하긴 하지만 네. 제가 뭐 배우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훨씬 더 나이를 먹고 제 필모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봤을 때 동안이 같은 작품이 있을까 싶어요. 사실 네, 감히 말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로서 뭔가 내가 이러다가 뭔가 굳어지면 어떡하나 네. 그런 걱정도 하죠. 네. 근데 배우로서의 그런 걱정보다 사람으로서의 걱정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도가니는 저한테 그런 영화. 네. 네. 사람으로서 고민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주 복합적인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느끼게 해준 예를 들어서 한 60, 70 네. 나이가 됐을 때 네. 그때 돼서는 지금보다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네. 잘했어. 아, 그럼요. 후회 안 해. 잘한 거야.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한테. 연예계라는 곳이 네. 그냥 제가 저라는 사람을 봤을 때 네. 저한테 그렇게 녹록치 않은 곳인 것 같긴 해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연예계라는 곳과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네. 처음에 더했어요. 평범하지 않아서 참 그렇구나. 언제셨어요? 언제 그러세요? 전 지금도 네. 제가 나름 소소하게나마 그런 틀을 깨는 작업들을 스스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마트 가서 이렇게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없습니다. 네, 선글라스는 아닙니다. 아, 네. 실내에서 선글라스는 연예인들 많이 그러시던데요? 네, 밤에도? 저는 실내에서 선글라스 끼거나 네. 비 올 때 선글라스 끼거나 밤에 선글라스 끼는 거는 좀 제가 오글거려서 못 그러겠어요. 다행이네요. 네. 저도 오글거려요, 보기만 해도. 네, 네. 네. 이게 자외선이 있을 때 선글라스를 껴야죠. 근데 네. 마트 가서 선글라스 끼면 나 공유야 쳐다봐줘 이건데. 네. 사회생활이라는 생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좀 얕아도 넓게 넓게 막 안녕하세요 뭐 오셨어요 아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인사는 무조건 90도고 네. 아 네 뭐 다 그렇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 했던 사회생활이니까 그게 되게 굿 퍼슨이 되자 되게 좋은 사람이 되자 막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증후군 비슷하게 네. 근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니까 내 걸 해소하는 순간이 없고 다 그냥 맞춰서 네. 어느 순간에 너무 껍데기인 것 같다는 생각. 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봐. 지금 좋아? 너 지금 여기 가는 게 좋냐? 아니잖아. 이대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화나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전보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 예전에는 막 사진 찍는 거 싫고 막 이랬었어요. 커피 프린스 때 정말 저한테 중요한 감정씬이고 네. 정말 네. 진짜 너무너무 곤두서 있던 그렇죠. 네. 씬이었는데 학생 애들이 어쩌고 이러면서 카메라로 땡겨갖고 찍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네. 거기 다 노출이 돼 있는 데여서 저도 모르게 그 아이들한테 뭐 지금 와서 상처받은 게 있다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때 당시 보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때 당시 그랬었어요. 사진 찍지 말라고 하셨구나. 네, 저도 이렇게 발끈한 다음에 약간 잠시 네. 그러다가 매니저도 놀래고 근데 그때 처음으로 구경하시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사진 찍지 말라고! 정말 놀라셨겠다. 놀랬죠. 본인도 놀라시고. 고등학생이었는데. 학생. 저도 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시고. 네. 그래서 수습하셨죠? 그때 당시에 그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습은 못한 것 같아요. 네. 저 나름대로 되게 예민해져 있던 순간이고 되게 잘 해내고 싶었던 씬이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가 저 좋아서 그렇게 해주신 건데 제가 버럭 화를 낸 점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도 그때 이후로 혹시 충격받아서 저를 떠나셨다면 뭐 저는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다시 오시면 아 말까 싶어 말도 더듬으시고 네. 현재 겪어보니까 사람이 좋거든. 그건 모르겠으나. 네. 네. 저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인 게 저처럼 군 생활을 이렇게 다양한 패턴으로 한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뭐 이건 자랑인데요. 그 작가분이 어느 날인가 신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라디오 네. 청취율 나온. 네. 저요? 없죠? 저희 작가님 말로는 유사일. 홍보원 역사상 처음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 되게 뿌듯했어요. 지금 자랑하신 거죠? 자랑해요. 네. 할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팬들이 저한테 책 선물하고 CD 선물을 많이 해줘요. 네. 음악 좋아하는 거 알고 인디밴드 좋아하는 거 알고부터는 도와주죠. 나오는 족족 새로 나오는 앨범들. 그래서 집에도 이렇게 한쪽 벽면에 뭐 책, CD 이래갖고 이게 있거든요. 그거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팬분들이 주시는 게 많으니까 네. 제가 읽을 거 읽고 들을 거 다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처럼. 네, 팬들하고. 네. 그러면 뭐 굳이 말로 그려보자면 북카페나
뭐 이런 거죠. 그냥 뭐 이제 뭔가 팬과 배우의 어떤 그런 거리감이 없는 그냥 조그만 북카페 사장과 손님으로서 와서 본인이 줬던 선물했던 책을 꺼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거기 내가 무슨 글을 썼었는지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되게. 그냥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실제로 저한테로 네. 다가가서 몸에 힘을 좀 빼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 그냥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지금 33세 고유인데 지금 나 괜찮거든. 그러니까 너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아. 몸 힘 살짝 빼고 자항만 하지 마라. 네 마음에 상처만 좀 들려라. 네. 상처라는 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흉터는 남으니까요. 상처를 많이 낼수록 흉터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건 밉잖아요. 네. 그냥 찾아가서 귀뜸해 주고 싶어요. 나 지금 괜찮아. 그냥 실패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치고 넘어지고 피가 나도 20대인데 미리 몸을 사리거나 뭐 어떠한 것들 인해서 주저하거나 뭐 어떤 기로에 섰을 때 20대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패기와 혈기를 믿고 그게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서 피가 나더라도 앞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네.